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타우랑과 유학원의 양현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앤드류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텀 3하고 텀 4, 그다음에 내년도 2024년 텀 1까지 지금 뉴질랜드 타우랑과로 자녀들과 조기 유학을 오기 위해서 준비가 한창이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뉴질랜드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상은 금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뉴질랜드 이민 많이 꿈꾸잖아요. 지상 낙원이다, 뭐 마지막 뭐 슬라이스 오브 헤븐이다, 마지막 천국 뭐한 조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환상보다도 좀 현실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와 실제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실제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이들과 조기 유학 준비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뭐세 파트를 일단 나누겠습니다. 뭐 일반 생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월한과 유학원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정리를 해서, 상상과 현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뉴질랜드 타월한과의 생활에 대한 상상, 환상이냐 아니면 실제 현실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쇼킹 타우란가.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을, 리얼티.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한번 몇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일부 일반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타우랑가가 도시인가요? 시골인가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뭐 보통 평균 뭐 상상하시는 게 약간 뭐 인구가 작으니까 여기 17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뉴질랜드 5대 도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지도나 뭐 유튜브나 뭐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사실 좀 가늠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엄마랑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시키기 위해 뭐 병원이나 편의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적당하게 갖춰진 뭐 조기 유학 도시다, 우리 한국인들도 불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진짜 뉴질랜드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대도시 오클랜드에는 한국이나 아시안 인구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뭐 앨리스는 여기가 도시 같아요, 시골 같아요? 정말 방금 얘기했지만 딱 적당한.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뭐 거주민을 따진다면은 사실 좀 작게 볼 수도 있지만 워낙에 이제 관광 인구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그 아이들 이제 유아 가서 지내실 때 제일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차가 좀 막히긴 하지만 한 10분, 그렇죠. 20분 반경 안에서 움직이긴 출퇴근 하지만, 시간에 차 막힙니다. 그래도 뭐 서울 생각하면 뭐그 네. 정도야. 여행 다녀보시면은 진짜 3개월만 여기 있다가도 여행 다녀보시면은 다 오셔서 아유 타우랑가가 제일 살기 좋네요. 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날씨도 그러니까 그렇고 도시 기반 시설, 뭐 이게 편의 시설, 그다음에 교육 문화 시설하고 자연 환경이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된 제주도 같은 느낌이 그 많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죠. 뭐 제주도 같다는 제주도 느낌도 많이 부산 얘기 하셨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네, 부산. 아, 선생님들한테. 네. 해운대 쪽하고 뭐 우리 마운트 만가누이가 좀 비슷하죠. 네. 뭐 필요한 거전다 있으니까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오. 유학 비용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뉴질랜드 여기에서도 타우랑가가 대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유학 경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이게 보통은 뭐 유학 경비가 사실은 뭐 적다 많다 뭐 개인차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거랑 비교해서도. 그래서 저렴할까요? 비쌀까요? 일단은 뭐 사실 뭐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이후 모든 것이 올랐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려갔다고 당연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비를 빼고는 이제 렌트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렌트비도 여기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평균 이제 조금 지내실 만한 좋은 집은 보통 한600 주당 네, 680불에서 750 사이 선에 제일 많이 이제 렌트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로 물론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그렇죠.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까지도 그렇죠. 올라가죠, 사실은. 맞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비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여기 대도시 이제 오클랜드나 아니면 웰링턴 이런 데를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사실 이 정도라면은 네, 충분히 네, 감안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오클랜드하고 비교할 때 여기 타우랑가 저렴한 게 있어요? 일단은 일단 렌트비 액티비티가 좋고요. 자체가 렌트비가 오클랜드보다는 훨씬 훨씬 싸죠. 싸죠. 오클랜드. 그렇죠. 그다음에 네. 생활비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
생활비 거의 비슷하죠. 슈퍼마켓도 네. 같고 한국 슈퍼도 있지만 뭐 클린도가 조금 그렇죠. 비싼 네. 것도 있지만 더 네. 저렴한 야채 과일은 조금 그렇죠. 더 저렴할 수 있고 그리고 근방에 이제 액티비티 하러 다니기는 사실 오클랜드보다는 여기가 낫다. 이동 거리가 짧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작은 도시 있습니다.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멀리 30분 1시간 동안 이동하지 않아도 집 앞에서 바로 그렇죠. 즐길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죠. 저희는 또 역방향으로 나가죠. 처음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도 살다 보시면 이제 또 노하우가 생기고 그렇죠. 또 사실 여기 또 조금씩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미삼아 네. 경험삼아 그러면서 또 생활비도 세이브할 수 있고 하시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세요. 그러니까 1년차하고 2년차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네. 그 가격을 좀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 방법들을 많이 네. 하시게 되니까 보통 집세를 한 220만원, 230만원이다 한 달에 그러고 나서 생활비로 이제 우리 카페에 올렸지만 엄마들이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에 한 달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엄마 한 명이 애들 두 명 데려왔을 때 평균 한 500만원 정도는 한 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죠. 뭐 동남아도 좋은 학교 좋은 동네로 가면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여기보다 오히려 네. 더 높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영어권 선진국 생각하면 사실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뭐 렌트비만도 300만원 나가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사실 뉴질랜드가 저렴하죠. 그리고 네. 타우랑가가 네, 오클랜드보다도 저렴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생활비 관련해서는 사실은 노하우를 우리가 많이 가르쳐주죠. 네. 돈을 네.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 저희가 뭐 어플이라든지 또 싸게 먹는 방법 등등 해가지고 카페 많이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어머니, 기존 어머니들이 올려주신 정보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유학원의 그런 노하우, 시행착오를 줄이고 돈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뭐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 공동구매도 많이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유학원을 통해서 오셔야죠. 타우랑가 유학원을 통해서. 일단 유학원 없이는 집 구하기도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생활 중에서 엄마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 하는 게 야, 과연 안전한가요? 안전한가요? 엄마랑 우리 뭐 애기들 데리고 와서 엄마들만 있는데 뉴질랜드 안전하냐? 타우랑가 우리 동네 안전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사실 들어보면은 위험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머니들이 한국 생각을 해가지고 안전한가? 여기 아니죠. 근데 아. 한국은 아이들 초등학생들 다 폰 들고 다니면서 아. 연락해야 되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데 여기는 다 필요가 없죠. 인터까지도. 그러니까 낮에 또 뭐 얼마든지 밤에도 뭐 동네 다 돌아 운동하러 다닐 수도 되고 근데 한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되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죠. 네. 일단 강력 범죄가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상당히 안전하고 네, 일단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여기도 밤에는 안 돌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범죄 노출 때문에 밤이 네, 무섭겠지만 여기는 그냥 어두워서 사람들이 대부분 밤 생활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죠. 낮 시간에 이제 모든 액티비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사실 좀 도둑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디 하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강력 범죄는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되게 안전합니다. 지난 뭐 저희가 2006년부터니까 18년 동안인데 우리 유학생 가족이 사실 범죄 대상이 되거나 뭐 진짜 뭐 심각한 뭐 그 피해를 입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 좀도둑 있었죠. 좀도둑 그러니까 집에 뭐 있는 거 막 그것도 밖에 있는 거 들고 않죠. 가고 또 뭐 그게 집에 네, 1년에 한두 건 생길까 말까 네네. 집 밖에 있는 신발 가져가는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들고 가고 뭐 네, 그게 뭐 그게 범죄 뭐 집에 강도나 도둑 있을 수 있죠.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사람이 안전하다 안전 부분을 얘기할 때는 저는 자동차 사고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안전 그러니까 큰 뭐 대도시 차량이 많고 인구 밀집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이라는 게 더 높아지는데 사실 여기서 시간적으로 넉넉하고 뭐 이동 거리 넓지 않고 짧고 뭐 학교하고 집하고의 거리가 자동차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집들을 보통 우리가 구하니까 그런 게 안전하고. 또 이웃들이나 이 국민성들이 굉장히 사실은 정직하고 친절하죠. 네. 옆에 사람들한테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래서 뭐 담장이 없는 집들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옆집 사람이 우리 집을 더 보호해주고 그렇죠. 서로 그렇죠. 뭐 각 골목마다 커뮤니티 가드라고 해서 이렇게 네이버후드라고 해서 이 가드라고 해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골목길에서. 그래서 그런 좋은 동네 그런 렌트 집들도 저희도 찾아봐 드리고 앞집에 할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맞아요. 옆집에 뭐 또 가족분이 도와서
되게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면 되게 좋습니다. 여기는 워낙에 그런 이웃 그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또 다른 안전 문제는 사실 자연재해를 걱정 많이 해서요. 네. 이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벌써 한 6, 7년 전에 지진도 그렇죠. 있었고, 아주 요즘도 이제 태평양에서 지진이 났을 때 쓰나미 위험, 뭐 그렇죠. 알람, 뭐 휴대폰으로 알람도 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좀 평소 살면서 파파모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한국에서도 이제 막 북한에서 뭐 핵 얘기가 나오면 외국인들 막 겁먹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항상 이제 재난 문자 오고 뭐.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제가 지내면서 크게 문제였었던 적은 2,000km 떨어진 데서 뭐 지진 났다고 재난 문자 오고 그래서 아무런 사실 영향이 없습니다. 그쵸.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전혀 없죠. 쓰나미 알람은 테스팅을 가끔 하죠. 가끔 네. 태평양에서 요즘 지어야지 그냥 네.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작동하는지 그쵸. 휴대폰으로 알람을 보내는 그 테스트를 하는 것들은 나와요. 그래서 쓰나미 그쵸. 뭐 대피 요령이나 지진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도 학교에서 배우긴 하는데 네. 사실 뭐 크게 뭐 그렇게 맞아요. 염려하실 정도로 뭐 큰 네. 경우는 여기 타우랑가에는 없었다. 저희가 살짝은 비교해서 약간 기스본이랑 이쪽이 조금 더 데미지가 조금 더 예, 많았고 이번에도 파파모아 쪽은 사실 조금 그 높은 곳에 위치한 곳 오히려 이제 바닷가 저는 파파모아 이제 그쪽에 사는데요. 저희 쪽에는 문제 있었던 적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그 바다 쪽 가면은 사실은 요즘에 네. 이제 뉴질랜드에서 가장 그 저 사고가 많이 나는 게 교통사고고 두 번째가 드라운이에요. 네. 해상 그 익사사고 같은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명사고에 관련돼서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왔을 때 네. 바다에 나와서 놀 때는 라이프 세이빙, 서프 라이프 세이빙이 지켜주는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깃발을 꽂아놓고 그래서 항상 그런 쪽에서 지내야 안전하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또 뭐 사고나 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 나도 치료 같은 거는 잘 돼 있죠? 네, 지금 사실 뭐 폐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폐차로 1년에 한두 건은 꼭꼭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만 부딪혔는데 네, 네, 네. 사람은 안 다치고 사람은 근데 사람 병원 가가지고 막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얘기는 네.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제가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뭐 ACC 얘기 나왔는데 사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그런 사고로 다친 경우 이제 국가에서 거의 이제 그 펀딩 한국말로 조문을 뭐 했어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무상 치료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정이 가정일을 해서 가정일이나 번지점프나 자전거 타거나 네. 스포츠하거나 뭐 아니면은 ACC 타거나 제가 많이 받았어요. 자전거 타거나 그, 그런 부상 타거나. 외국인들한테도 다 무료로 제공을 그렇죠. 해준다는 걸요. 그거 애 키울 때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뭐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집 나갈 때 시장 갈 때 사실 게러지면 차고 문도 열어놓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창문도 항상 문 닫아 아무리 안전한 도시라고 그래도 항상 그 창문 닫고 집안 단속하고 그 다음에 뭐 외출할 때는 차고 문도 좀 닫혔는지 여러분 각자 범죄 예방하는 노력은 항상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 안에다가 우리 경찰 안전 세미나도 하는데 차 안에 귀중품 같은 거 두지 말고 아무리 조심하는 게 최고입니다. 범죄 아무리 안전한 도시라고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실 좀 민감한 주제인데 사실 뭐 뉴질랜드 올 때 인종차별이 있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인종차별이 없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몇 번 오해가 있었던 적은 저희 있었어요. 약간 해프닝처럼 끝난데 어머니들이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느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제 그게 아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말 단 한 번도 뉴질랜드 와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은 없어서 제가 딱히 말씀드릴 게 없긴 한데요, 이거는.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적다라고 해요. 훨씬 적다. 왜냐하면 저도 엘사처럼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설사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인종차별이라고. 그런데 주위 분들 들어보면은 있긴 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보면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여기는 진짜 적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타우랑가는 특히 더 덜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평화롭고 네. 좀 여유가 있고 네. 여유가 외국인들한테 네. 좀 개방적이고. 그렇죠. 여기 실제로 여기 유입된 이제 외국인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인종차별을 할 수도 없고 나라에서도 워낙 엄격하게 이제 규제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키위 친구들도 사실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이제 인종을 아예 그냥 거론조차 안 하는 거로 뭐 나이를 안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죠. 사실은 뭐 피부색이나 인종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좀 이게 뭐 예민하죠. 예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뉴질랜드는 마오리들이 원래 이제 토착인이에요.
태평양에서 먼저 와서 마오리들이 정착하고 유럽 영국 사람들이 와서 이걸 전쟁을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평화협정을 맺고 상호 존중하고 양쪽의 문화가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나라가 발전을 해요. 호주랑 좀 달라요. 예, 그래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아시안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아요. 뉴질랜드 정부가 이 토착 및 마오리들과 화이트, 그러니까 유러피안들이 어떻게 공존하느냐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중범죄로 다뤄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성적인 뭐 성 뭐 이렇게 뭐 없죠? 성차별도 없죠. 당연히 성차별, 네. 여성 인권과 어린이들의 그렇죠. 지위가 가장 높고 네. 남편이 제일 좀 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의 기운은 강아지 네. 다음으로 남편이라는데. 근데 그런 차별도 없고 나이 제한, 나이 차별, 네. 그 다음에 뭐 인종 차별 당연히 큰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나라 국민성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냥 뭐 농담처럼 막 그냥 얘기하는 건 있어도 뭐 그런 심각한 건 없고 간혹가다 이제 학교에서 일이 있으면은 학교에서도 되게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대처를 하죠.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뭐 차별이라는 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왕따다 차별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국가적인 것들이 아니라 인종극한 아니죠. 그 네.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사고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정확하게 집어서 엄하게 교육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실 걱정하실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이 나라 사람들 저는 참 친절하다라는 걸 느껴요. 외국인한테 예전에 내 일화가 뭐냐면 지도를 가지고 타워랑가 시티에서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이제 구글 맵이 없을 때 지도를 들고 있으면 지나간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면서 뭘 도와줄 거냐 어디로 찾고 있느냐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죠. 저랑 같이 있던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타워랑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어떻게 여기 사는 사람을 어떻게 다 알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다들 친절한 외국인들한테 그죠? 그냥 뉴질랜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막 친절하죠. 네, 차 그 예전에 한번 중간에 고장 나서 몇 번 아. 이제 세우신 분들도 도움도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죠. 얼마 전에 자전거 타도 아버님 다리 지나가 좀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는 자전거 타시면 다 괜찮냐고 다 물어보셔 괜찮냐고 그렇죠. 지났다가 아니고 그럼 그럴 수 있어 집에서 지나가시고 차 고장 나도 뭐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네, 엄마를 괜찮냐고 비상 깜빡이 켜고 있으면 그렇죠. 곁에 있으면 갓길에 서 있으면 다 물어보죠 다 세워가지고 그 다음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 인구가 적고 살기 불편하다 타우랑가 아시안 인구가 적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죠 오클랜드나 뭐 크라이스트처치에 뭐 제일 큰 도시 작은 도시에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사실 타우랑가 같은 5대 도시 안에서는 사실 한국인 사람으로서 살기는 좀 심심하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제가 아시는 오클랜드에 사시는 분이 타우랑가 오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이 항상 뭐냐면 아 타우랑가는 뭔가 휴머니즘이 있다고 오클랜드는 저, 너무 퍽퍽하다고 그 대도시니까 네네. 옆에 이웃들하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타우랑가를 뭐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고 특히 이제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해밀턴에 있다가 왔었는데 정말 중국 인구가 적어서 이제 네 그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제 듣기로는 이제 그 풍수지리학적으로 이제 용의 꼬리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없다고 듣기는데 정말 적긴 해요.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인도인 비율도 적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마운트 윈터 갔다 왔는데 거기 어머니 한번 갔다 오시더니 여기는 되게 아시안도 적고 백인 비율도 백인이 많긴 많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대번에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말에 마운트 만가누이로 가면 네. 아시안 인구가 있는데 대부분 해밀턴이나 오클랜드에서 주말에 여행 온 사람들이고 네. 사실 여기서 평상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 한국인이 적고 중국인들 더 뭐 별로 안 보이죠. 근데 뭐 일단 한국 슈퍼가 두 개 있고 미장원 카센터에서 일단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 심심하다. 뭐 불편하다. 불편하다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좀 많은 한국 업체들이 이제 생기죠. 네, 조금씩 다른 도시에 크라이처치에서 지진 때문에 올라오고 오클랜드 복잡하니까 내려 애들 키우기 좋은 데로 오고 뭐 해밀턴에서도 맞아요. 날씨 따라서 바닷가 쪽으로 넘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인구 평창이 많이 되면서 생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기도
괜찮아지고 있죠. 사실 뭐 유학원이나 여기 슈퍼 가면은 저희는 한국 분들을 많이 마주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이 되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현지인들은 잘 못 느끼더라. 제 친구들도 이제 한국 분들 얼마나 인지 얘기를 해주면은 그렇게 많아서 하고 전혀 못 느끼시는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꼭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죠. 벗어나주세요. 한국 슈퍼 딱 몇 군데. 우리 유학원, 학원, 뭐 미장원, 카센터 딱 여기만 가시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보인다 이랬는데 사실 그 이외로 나가면서 저는 사실 식당 가면요 오히려 이 그냥 뉴질랜드 사람들 뿐이고 다 저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아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활동 반경을 넓혀가지고 심심하다고 가끔 얘기하시는데 아이들 데리고 뭐 저녁에 물론 다닐 때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여름철에는 해가 이제 9시까지 기니까 야외 활동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심하다 얘기하지 말고 뭐 쇼핑할 때도 많지는 않아요. 돈 쓸 때도 많이 없고 아이들 데리고 진짜 나가서 뭐 공원이나 바닷가나 이렇게 좀 산책하고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좀 즐기시는 게 심심할 새가 없는데 앤드샘드 뭐 일뿐만 시간이... 아니라 스포츠도 사실 저도 스포츠를 이제 일 끝나고 하는데 사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보면 눈만 돌리면 정말 많긴 하거든요. 저도 어머니들 오셔서 꼭 이제 영어도 같이 공부하시고 진짜 잘 지내시는 분들은 막 자원봉사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렇죠. 키 분들 예, 막 교류하시는 분들 봤는데 저는 그거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내만 이제 계시지 마시고 조금만 영어 되면 하시면 돼요. 다 도와주시니까 네. 잘 안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그렇죠. 몸으로 가서 앨리스는 배구하고 몸으로. 저는 뭐 아시겠지만 스포츠 많이 하는데 스쿼시 많이 하고 네 양상님은 안 하고 골프하고 사장님 맛집 투어 저도 걸어 다녀요. 오래 살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돈 쓸 거 뭐 사실은 이제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긴 해요. 그렇지만 누구나 뭐 저렴하게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야외 활동 뭐 여러 가지 근교 뭐 로드 트립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까운 동네 조그만 동네 돌아가도 참 예뻐요. 그죠? 정말 부지런히 주말마다 다니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이들 잘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뭐 여기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직접 해보면서 자기의 몸으로 익히는 이런 추억들은 굉장히 오래 가니까 그런 것들 카페에 많이... 보시면은 저 앤드루샘 없이 시리즈 있잖아요. 그렇게 막 다니시고 또 글도 올려주시고 하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뭐 한 요 정도로만 일단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뉴질랜드에 왔을 때 우리가 진짜 설레고 어떤 기대하고 뭐 상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고 사람 사는 도시에 우리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유학원 직원들이 옆에서 항상 옆에 있으니까 사실 너무 겁먹을 일은 없습니다. 뭐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기 유학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호기심을 갖고 배워보고 새로운 경험을 내가 해보자 특히 아이들한테 그런 그렇죠. 다양한 기회를 그렇죠. 줘보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을 거 하나도 그렇죠. 없습니다. 여기 안전하고 아이들 공부하기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뭐 유학원으로 계속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학교와 관련돼서 어머님들이 한국에서 뉴질랜드 학교는 정말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에서 마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봬요.